그다음 넘어갑니다. 침묵,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흔히 우리 조현병 당사자의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선순환, 악순환 이야기했는데 악순환이 시작이 되면 즉 자신이 남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공격당하고 비난받고 쥐어박히고 이렇게 되면은 사회에서 쥐어박히면 가정으로 도망을 오고 근데 가정에서도 미처 눈치를 못 채고 못 품어주면 그땐 자신의 방으로 틀어박힌다는 거예요. 흔히 이제 발병 이전에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하는 것이죠. 지가 힘들어서 가정으로 도망갔을 때 가족들이 그거를 미처 못 알아줬다는 게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집으로 들어와서 자기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이럴 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해서 그 문제를 잘 풀어주려고 그 마음을 풀어주던 그 전학을 시켜서 상황을 바꿔주던 뭔가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에 학교 안 갈라 하면은 중학교는 졸업해야지,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대학교는 졸업해야지 하고 학교에 왜 안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유는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학교에 가라고 강요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정에서 잘 못 알아주는 거죠. 애는 학교에서 상처받고 와서 친구들한테 상처받고 왔으니까 집에 오자마자 가방 던져놓고 숙제 안 하고 바로 벌러덩 누워 있거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거나 이런데 부모는 가방 던져놓고 벌러덩 누워있거나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면 뭐가 속이 상해서 저러고 있구나 하는 건 미처 짐작도 못하고 왜 집에 왔으면 씻어야지 안 씻지도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해야지 왜 그러고 있느냐부터 이제 잔소리가 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애는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면 애는 자기 방으로 틀어박힌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담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방으로 틀어박혀서 부모하고 담을 쌓고 자기 방에 고립되는 상태로 가죠. 근데 이 방에 있어도 마음이 안 편안하면 방에 있으면 부모가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고 더 이상 뭐라고 안 좋은 소리 안 해주면 좋을 텐데 방에 있어도 부모가 밖에서 계속 걱정하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밖에만 나가면 뭐 안 좋은 눈길로 째려보고 한숨 쉬고 뭐 이래 되면은 애가 이제 방에 있어도 안 편한 거예요. 애들이 방에 있어도 부모가 그 자기한테 막 화나고 미워하는 그게 기운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벽을 뚫고 그걸 기운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럼 가상의 세계로 들어간다. 컴퓨터 게임만 하루 종일 한다든지 야동만 하루 종일 본다든지 이제 가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상의 세계 속에서조차 마음이 안 편하다. 여기 갔는데 여기에서도 누가 댓글을 보니 자기를 공격해대고 뭐 하고 등등 여기에서도 마음이 안 편하다 싶으면 이제 여기에서도 적응이 안 되니까 결국은 상상의 세계로 간다. 자신이 만든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우리가 환청이고 망상이고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지는 우리가 와해 증상이 나타나는 건 정신줄을 놓는다. 이제는 맨정신으로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신줄을 놓는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현이 있는 애들이 보이는 양상이고 조울이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았다. 가정으로 들어왔는데 가정에서 안 받아준다. 이러면 방으로 틀어박히는 게 아니라 조울이 있는 애들은 이제 사방으로 찾아다녀요. 그렇잖아요. 이제 가정에서 안 받아주는 거를 자신이 가정에서 충족되지 않는 걸 찾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로 엄마 찾아 산만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별의별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증 기간에는 그렇게 온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오만 사건 사고를 다 일으키다가 그 다음에 우울증 기간 되면 이렇게 방으로 틀어박히는 거죠. 조현 당사자들처럼 방으로 틀어박히고 가상의 세계로 가고 나아가선 상상의 세계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울 기간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방으로, 방에서 가상의 세계로 그리고 또 상상의 세계로 가는 이 과정이 뭐냐. 결국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병했다는 것은 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의미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소리예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나가 떨어진 애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라는 미명하에 약만 하나를 먹이고 그때 바로 세상으로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간 순서가 이렇게 들어갔다면 나올 때도 이렇게 나와요. 상상의 세계 속에 있던 애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가상의 세계로 나와요. 뭔 말이냐 맨날 망상 환청 속에 빠져있던 애들이 이제 허구한 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야동만 보고 지내는 거예요. 이거 나빠진 거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의 세계 속에 있던 애가 가상의 세계로 나오기 시작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 속에 있던 애가 허구한 날 컴퓨터만 하고 허구한 날 야동만 보던 애가 자기 방으로 돌아온다. 자기 방에서나마 마음 편안하게 있는다. 뭔가 생산적인 걸 안 하더라도 방에 있으니까 애가 편안하게 누워있고 편안하게 앉아있고 하다못해 지방에서 조금 책이라도 보고 뭐 유튜브 같은 거 뭐라도 보고 뭐 유튜브를 보는데 보니까 이건 완전히 뭐 자기 나름대로 건설적인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고 하고 있다. 자기 방에서나마 편안하게 지낸다. 이게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에서 이렇게 좋아지면 그 다음에 거실로 나와요. 거실로 나오는데 이 거실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가족들이 잘 대해줘야 거실로 나오죠. 가족들이 잔소리하고 부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잔소리하고 나무라고 뭐 한심해하고 지적하고 이러면은 밖으로 나올라갔다가도 말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제 잘 대해주고 지를 이뻐해주고 하게 되면 방에 있던 애가 드디어 거실로 나와요. 거실로 나와서 이젠 온 집을 다 활보하고 다니기 시작하죠. 이제 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엄마 옆에, 아빠 옆에 와서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시간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아빠, 엄마를 볼 때 얼굴 표정이 밝아져요. 밝아지고, 그 다음에 말수가 많아져요. 말이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말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교육시키려고 치료하려 하지 마라. 교육적 치료적으로 대하지 마라. 옳은 말이냐 그런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말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니까 무조건 말을 많이 하게 해라. 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귀담아 들어주면 애가 점점 말이 많아져요. 그럼 자, 엄마 아빠 앞에서 신나게 얘기하는 거 이거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당사자들을 좋아지게 하려면 무조건 당사자가 엄마한테 와서 착 붙도록 해야 된다. 아빠한테 와서 착 붙도록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착 붙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세상 구경을 시켜줘야 돼요. 세상 어디든지 다 자꾸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그런데 특히나 데리고 다니셔야 되는 게 이런 교육받는 곳. 자기 병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데리고 다니시고 또 가족 모임, 당사자 모임 이런 데를 자꾸 데리고 다니셔야 되고 또 그 이외에 하여튼 뭐 이 정신건강 영역에도 구경하러 다닐 곳이 많거든요. 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어디가 뭐 잘한다더라, 어디가 뭐 잘한다더라, 뭐 잘한다더라 이런 게 가족 모임 같은 데 가면 다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거기에서 뭘 하나 구경하러 가자 다니셔야 되고 또 뭐 제가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베데레 집도 종종 소개를 하는데 한 번씩 베데레 집에 가는 팀들을 모아서 단체로도 가고 하거든요. 청주에 있는 청주정신건강센터에 김대환 관장인가? 김대환 관장이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 팀을 모집해서 단체로 일본 베데레 집 견학도 가고요. 그런데도 다녀오시고 아무튼 세상 구경을 하러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건강 영역 쪽에 구경하러 다니셔야 되고 또 일반 세상도 전국 여기저기 하여튼 서로 간에 의논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자꾸 어디 가볼까 해서 구경을 다니셔야 돼요. 당사자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주셔야 되고 한편 세상 적응 훈련을 시켜주셔야 되고 이렇게 세상에 자꾸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그중에 필수적인 게 교육. 무조건 교육 들어야 돼요. 교육 안 듣고 자기 병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지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교육, 어디에 좋은 교육이 있다면 그거 같이 들으러 다니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혼자는 세상 밖으로 잘 못 나가지만 부모하고 같이 이제 부모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그때부터 부모 따라서는 세상 어디든지 다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세상 속에서 좋은 데를 발견하면 그러니까 어디 자기가 소속될 만한 집단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데를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혼자 이제 거기를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직을 하게 된다 뭐 하게 되면 당연히 또 학교에 새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거기는 이제 자기 혼자 이제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다시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순서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방으로, 방에서 가상의 세계로,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올 때에도 이 역순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는 거죠. 상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세계로, 가상의 세계에서 방으로, 방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이렇게 역순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 한 알만 먹여서 바로 세상으로 나가라고 등 떠미는 방법은 안 됩니다. 하는 게 이제 제 이야기죠. 근데 요 과정에서 보시면은 매우 중요한 게 이 방, 그리고 가정이거든요. 방에서, 자기 방에서, 처음 출발은 자기 방에서나마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 방에만 꽉 들어박혀 있는 이 시기는 보면 은둔형 외톨이죠. 은둔형 외톨인데 이 시기에는 방에서나마 편안하게 있게 해주려고 하면 부모님이 낮 시간 같은 때 되면은 집을 일부러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가 방에 있다가 말고 부모가 없는 시간에는 거실에 나와서 활보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집 여기에서 이 방에서나마 편안하게 있게 해줄 수 있게 처음에는 배려를 해주고 그게 이제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부모가 계속 잘 대해주다 보면 지가 거실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모 따라서는 세상 어디든지 다 다니기 시작하고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앞에 비주장성 지난번 강의 때도 강조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비주장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자 읽어볼게요. 당사자의 성품은 좋은 특성이지만 당사자의 성품이 착하다. 착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특성인데 이 착한 성품이 주장성하고 결합이 되면 선순환으로 가는 것이지만 착한 성품이 비주장성과 결합될 때 악순환으로 가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이 비주장적일 때 그래서 침묵, 회피와 고립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에 우리가 봤던 이 침묵,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 이 현상이 비주장적일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그래서 당사자의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에서 당사자의 주장성이 증진되는 단계는 침묵하는 게 이게 제일 하수, 제일 하수예요. 침묵하는 게 제일 하수고 침묵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은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것. 원망한다, 짜증낸다, 화낸다, 그 다음에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들, 막 적대적으로 대하는 방식. 이거는 겉보기에는 침묵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부모한테 막 따지고 덤벼들고 문 쾅쾅 닫고 들어가고 성질난다고 겁집어 던지고 부모한테 욕해대고 이러면 아가 잘못 생각하면 아가 지금 병이 저게 재발한 거 아닌가 병이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체 과정에서 좋아지는 과정에 이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중간 단계입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늘 침묵하기만 하던 애가 늘 입 꼭 다물고 불만이 있어도 화가 나도 속상해도 입 꾹 다물고 참기만 하고 지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이러던 애가 처음으로 자기 뜻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는 당연히 제대로 절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절하게 나오는 방식이지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더 못해지는 것 같아도 실제로 보자면 병이 낫고 있는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부모들이 잘해줘야 돼요. 애가 부모한테 막 화내고 덤벼들고 욕하고 할 때 부모들이 부모님이 흔히 많은 부모님이 그걸 찍어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한테 어디 함부로 말을 하느냐 욕을 하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병원에 재입원시키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병원에 입원 병원에 재입원시키면 의사들도 아 이거 병이 나빠졌다 재발했다 이렇게 봐서 약을 꽉 높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약을 꽉 높여버리면 약에 푹 절어서 그다음부터 부모한테 대들던 애가 또 부모한테 못 대들거든요. 약에 푹 절면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불만스러워도 불만스러운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꾹 다물고 지방에 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아진 건지 알고 계속 약을 세게 쓰는 그러니까 조금만 부모한테 덤비고 대들면 또 약 높이고 그리고 또 입 다물고 방에 꾹 있게 만들고 이러면서 이걸 우리가 치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치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 본인이 화내고 욕하고 막 부모를 거칠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게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때는 부모님들이 이걸 잘 견뎌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잘 받아내주고 그래서 항상 이 화를 내고 나면 중요한 게 화낼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 충분히 화내게끔 지 표현을 하게 내버려 두시고 화 다 내고 이제 지나가고 나서는 나중에 다음 날이 됐다든지 화가 이제 가라앉았다. 그때는 반드시 물어봐줘야 돼요. 어제 네가 그렇게 화가 나서 엄마한테 막 욕하고 막 했던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편안한 말로서 자기 말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지 돼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또는 엄마가 그런 기회를 안 주더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 병에 잘 대처하는 당사자일 것 같으면 화를 내고 났으면 다음날 돼서 부모한테 내가 어제 그렇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러이런 이야기였다. 나는 이러이런 게 속이 상했었다 하면서 이때에도 기본적으로 잘 표현하는 원리는 아이 메시지죠. 내를 엄마를 공격하거나 아빠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닌 내가 이래서 속이 상했다. 내가 이래서 어땠다. 나는 이래서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자신의 바람을 표현하고. 이게 아이 메시지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모가 자꾸 기회를 주고 자기가 자꾸 이렇게 화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따박따박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장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할 줄 아는 애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집에서부터 부모를 상대로 해서 부모와 이렇게 주장적인 방식으로 부모에게 자기 표현을 할 줄 알게 되면 밖에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한테 주장적인 방식으로 자기 표현을 할 줄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인관계가 이제부터는 잘 돌아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성을 키워주려면 앞에 했던 이야기지만 정리해 둔 거니까 그대로 읽어보자면 당사자의 자기 노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의 표현을 격려해주고 공감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들이 저게 고름이 찼던 게 고름이 터져 나오는 거니까 고름 짜준다 생각하고 쭉쭉 짜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그거 받아내주지 않으면 세상 어디 누구도 받아줄 사람이 없거든요. 이 고름은 짜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거 잘못된 거야. 저래서는 안 돼. 또는 내가 갖다가 자식한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 우리 애가 많이 아팠구나. 이제 고름이 터져 나오는구나. 내가 저 고름을 쭉쭉 짜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이 시기에 고름을 쭉쭉 짜주셔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들마다 다른데 정말 짧게 가는 애들 한 서너 달 막 부모한테 막 화내고 등등 하다가 지나가는 애들이 있고 좀 길게 가면 한 2, 3년 가요. 근데 2, 3년 정도 정말 마음에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내 2, 3년 정도 내가 저거 못 받아내겠나. 내 자식 살리는 일인데 내가 저거 못 받아내겠나. 내가 저거 다 받아낸다. 마음 먹고 다 받아내시면 그 다음에는 지나가요. 그 다음에 지나가니까 쭉쭉 그러면 2, 3년이라고 표현하면은 또 상당수 가족분들이 아, 그렇게나 오래 참아야 되나 그렇게나 오래 가나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2, 3년 걸려서 그거 다 받아내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자녀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잘 지낼 수 있고 하다면은 그거는 긴 세월이 아니죠. 그거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받아주면 평생 가는 거예요. 안 받아주면. 뭐 진짜 당사자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노력해서 좋아지기 전에는 그건 뭐 평생 부모 원망하고 부모한테 화 부리고 그러면 부모 원망하고 부모한테 화 부리면 그게 밖에 나가서 똑같이 된다고요. 딴 사람들한테 속상하면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집에서 이 시기에 이걸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기 노출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다 표현해라. 속상한 거 다 이야기해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공격적인 자기 표현 방식을 허용해 줘야 됩니다. 그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본인에게 네가 원하는 건 뭐냐. 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오늘 하루 몇 시에 일어날 거냐, 몇 시에 잘 거냐부터 시작해서 뭐 할 거냐, 옷은 어떤 거 입을 거냐, 음식은 뭐 먹을 거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가족이 수용적이면서 동시에 솔직한 태도로 당사자를 대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이 당사자가 이렇게 막 화내고 나오는 이 시기가 되게 되면은 가족들이 당사자가 겁이 나서 절절매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식이지만 무섭다. 무서워하고 속에서 부모도 화가 올라오고 등등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당사자하고 싸움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사자가 어떤 말을 하면 부모가 항상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뭐 잘못 말하면 또 싸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부모가 겁을 절절 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항상 가장 기본은 솔직성이에요. 솔직성이에요. 여하한 경우에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서 지가 또 화를 부리고 겁을 집어던지고 뭐 난리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자 내가 당사자가 화를 내고 나오는 것 자체를 자 일단은 내가 미워하는 마음 없이 받을 줄 알아야지 되고요. 아 제가 지금 많이 그 사이에 힘들었구나. 나한테 화가 많이 나 있었구나. 자 지금 저렇게 화를 내는 김에 다 화를 실컷 내서 저 화가 풀어지게 만들자. 이렇게 마음먹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두려워하시는 마음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당사자들이 그렇게 폐악질을 한다 해도 결국은 그 화가 또 가라앉고 나면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또 좋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폐악질을 부리는 거지 원래부터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걸 부모님이 믿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지금 화가 단단히 났구나. 그 사이에 속이 많이 상했었구나. 저거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것만 풀리고 나면 부모님하고 다시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그런데 그거를 푸는 방법이 당사자 눈치 보고 절절 맨다고 그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부모하고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진실성의 욕구잖아요. 우리 부모는 내한테 정직하게 이야기를 안 한다. 항상 둘러대고 항상 거짓말한다. 그리고 나 부모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점점 화가 쌓여가는 거죠. 안 풀리는 거예요. 부모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줘야 돼요. 우리 부모가 하는 말은 100% 정확하다. 내한테 거짓말하지 않는다. 앞에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가야 이게 믿을 수 있어야 당사자가 이제 그때부터 부모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 대해준다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겉으로만 잘 이렇게 막 피하고 폭탄 안 터지게 하려고 조심하고 겁내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폭탄 터질 때 터지더라도 내가 지를 진심으로 솔직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게 이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등등 하면은 자 항상 그렇잖아요. 지가 화내고 나올 때 나도 같이 화내면 이거는 서로 싸우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면 대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가 화를 내고 나올 때는 이거는 뭐 당사자 를 대할 때에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사회생활에도 그런데 이건 그냥 기본 원리잖아요. 상대방이 화를 내고 나올 때는 내가 화가 나더라도 나는 그때는 내 화를 일단은 참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상대방이 충분히 화낼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되고 내가 정이 그 자리를 그걸 감당을 못 해내겠으면 내가 잠시 자리를 피해야 돼요. 엄마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올게. 아빠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올게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만 정이 양해를 구할 수도 없다면 도망 나와야죠. 그때 무조건 그 상황에서 도망을 나와야 돼요. 도망 나왔다가 나중에 한 몇 시간 지나 전화해보면 지가 마음이 좀 풀어졌는지 어떻는지 짐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가 마음이 풀어졌으면 다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절대로 맞붙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지가 화낸다고 내가 맞붙어 싸워서 내가 이걸 제압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 지가 시컷 표현하고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 이제 지 다음날 돼서든지 다음 다음날 돼서든지 지가 이제 좀 편안해지고 했을 때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화가 막 씩씩 나 있는 상태에서 좀 이야기하자 이러면 내가 화내자는 것밖에 안 돼요. 화난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추스르고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며칠 지나서 지보고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며칠 전에 네가 그렇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욕을 하고 그렇게 심하게 나와서 아빠가 참 마음이 아팠다. 내가 참 이 나이가 돼서 자식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구나. 내가 참 인생을 헛살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뭐든지 솔직한 내 심정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를 공격하지 말고 항상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제가 계속 아이 메시지 이야기하지만 지를 공격하지 말고 내 심정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서글픈 내 심정. 참 내가 참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내 심정을 그냥 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두려우면 두렵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 니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니를 어떻게든 잘 되게 해주고 싶지만 네가 한 번씩 그런 모습을 보일 때면 네가 너무너무 무섭고 겁이 나고 겁이 난다. 두렵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막 심장이 뛴다. 이렇게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솔직한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지를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한다는 걸 숨기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자수하셔야 돼요. 저는 부모님들한테 그 이야기하는데 부모가 자식하고 솔직하게 대화한다는 게 어떤 거냐. 빨리빨리 자수하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거나 뭐 하거나 하면 그냥 나는 이렇다라고 빨리빨리 그냥 털어놓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 내가 솔직하게 빨리빨리 자수를 하면 자수한 거 가지고 부모가 돼서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애가 또 난리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대로 받아주고 또 며칠 있으면 또 솔직하게 자수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솔직하게 자수를 하다 보면 뭐냐면 한 번씩 난리쳐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리쳐대는 건 집안의 온 기물을 다 때려부숴도 지나고 나면 또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의 기물을 때려부수면 그때는 무조건 112 신고해서 경찰 출동시키고 무조건 일주일이라도 병원에 입원시켜라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그 행동이 제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집안의 기물을 때려부수거나 하는 게 아닌 욕하는 정도 가지고 입원시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욕하는 거는 그냥 감수를 해주고 시컷 표현해라. 근데 욕하는 방식으로 말고 말로 따박따박 한번 네 그 화난 걸 한번 표현해봐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화나서 막 욕이 막 튀어나오는 상황에서 욕하지 말고 말로 해라. 이거 안 통해요. 화나서 욕이 막 튀어나올 때는 실컷 욕하라고 내버려 두고 다 욕하고 나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그때 가서 그래 어제 그저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참 네가 욕을 하니까 자식한테 욕을 먹으니까 참 내가 마음이 처참했다. 죽고 싶었다. 그래서 네가 많이 속이 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알겠는데 이후로는 그렇게 속이 상하더라도 욕은 하지 말고 그냥 그걸 편안하게 말로써 좀 표현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야지 되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당사자한테 솔직한 태도로 당사자를 대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겉다르고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하는 말에 그리고 부모님들이 흔히 보면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그래 약속해라 하면은 실제로 안 지키려고 생각하면서 그래 그래 알았다 그래 해줄게 하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됐죠. 그래서 약속을 내가 하게 되면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고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모르겠으면 모르겠다라고 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해야 되고 또 못하는 일이면 그거는 우리 형편에 도저히 너무 무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뭔 난리가 나더라도 항상 솔직하게 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부모님이 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기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거를 내가 이제 중단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자식을 솔직하게 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식만이 아니라 가족들 간의 대화에서 이제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는 모든 걸 솔직하게 겉다르고 속다른 방법으로 안 하고 비밀을 갖는 방법으로 안 하고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가정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가셔야 돼요. 그게 1급수 가정이에요. 그렇게 될 때 가족원들 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겉다르고 속다른 방식으로 대하게 되면 죽는 날까지 가더라도 믿음은 안 생겨요. 항상 내가 아무리 지를 잘 대해줘도 지는 항상 속으로 의심을 해요. 저거는 진짜가 아닐 거야. 왜?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이 수시로 들키니까. 그러니까 항상 솔직하게 대해야 되겠다. 진실하게 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로 밑에 써놨는데요. 뒤에 이제 이후에 강의하면서 더 자세하게 강의하게 될 거예요. 치료 과정에서 당사자를 가로막는, 당사자가 좋아지는 것을 가로막는 두 개의 장벽이 있어요. 하나가 말문을 닫게 만드는 장벽이 있고요. 이게 1차적인 장벽이에요. 또 하나가 사회적인 가치 기준을 강요하는 장벽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당사자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벽을 잘 통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가족들은 이거를 허용을 해줘야 되고 당사자 스스로는 이 용기를 가져야 된다. 말문을 여는 용기. 첫 번째. 두 번째, 사회적 틀에 매이지 않는 용기. 이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이제 오늘이 아닌 이후의 강의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낳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이제.